반갑습니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풍경 그림에서 꼭 필요한 소품 중에 하나인 나무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초봄 파릇파릇한 색색이 돋아나는 시기에 조금은 앙상한 가지들이 많이 보이는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시의 나무는 싱그러운 연두빛의 잎사귀들이 매력적이죠. 사진에서 보이는 나무에서 먼저 나무 기둥과 잔 가지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큰 가지와 잔 가지들을 잡아주시면 한층 쉬워집니다. 그리고 풍성한 나뭇잎들은 아니기 때문에 볼륨감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부분 부분 나뭇잎들의 형태를 잡아주면 나무가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나뭇잎들이 아니기 때문에 볼륨감이 심하지 않습니다. 부분 부분 나뭇잎들의 형태를 잡아주면 훌륭한 나무가 완성될 겁니다. 뒷부분에 빠지는 나뭇가지들과 나뭇잎들은 살짝 가볍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앞서 말했듯이 먼저 큰 나무의 기둥과 작은 가지들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뭇잎들을 작은 덩어리처럼 잡아주시면 돼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나 앞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무 잎사귀들 전부 다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지만 부분 부분 가볍게 묘사를 해주면 더 그럴싸한 느낌의 나무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